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6시간에 걸쳐서 서미온을 계속해서 네.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미온에서 제작이 되는 아날로그 로터 페이저 블랙선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를 담아낸 아날로그 로터 페이저 블랙선은 섬세한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노브를 갖추고 있으며 기본 톤을 그대로 살리며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해내는 페달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사운드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아날로그 방식의 로터 페이저 페달로 클래식한 아날로그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를 섬세하게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투밴드 EQ와 탭 템포 기능 두 채널을 사용해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칫 복잡할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연주자가 보기 편하도록 각각의 노브에 녹여낸 페달입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컨트롤, 혼, 트래블, 드럼, 베이스 노브를 통해 EQ를 컨트롤합니다. 스피드 노브, 두 채널의 페이지 스피드를 각각 조절합니다. 시프트 노브, 두 채널의 페이지 시프트를 각각 조절합니다. 오실레이트 컨트롤, 웨이브폼과 사이클, 뎁스 노브를 통해 페이지 쉐입과 깊이를 조절합니다. 서브 디비전 노브, 다양한 리듬감의 페이저 패턴을 설정합니다. 탭 템포 스위치, 탭을 이용하여 템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스위치, 두 채널을 오가는 방식으로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그 시절 그 감성 이게 확실히 앰프 만들던 회사에서 그런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런 데서 확실히 좀 확 오네요. 네? 그러니까 앰프에 달린 그런 듯한 느낌. 빈티지,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거니까 더 극명하게 느껴지는데 빈티지 앰프에서 이 로파이한 사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질감 자체를 네. 하이파이한, 이 해상도 높은 사운드로 재현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라든지 클린 톤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런 로터 페이저 효과를 연출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네. 톤변화 사운드를 많이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브 디비전을 먼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쉐입을 한번 바꿔볼게요. 스퀘어 쪽으로. 어이구.
요 상태에서 한번 리버브랑 같이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아, 네네네. 오, 훌륭한데요, 진짜? 물 속에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쉐입을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뎁스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사이클을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아까랑 뭐 느낌은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 톤 자체가 많이 변했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드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난. 자, 탭 템포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맞습니다. 요 모드를 조금 바꾸고 사이클을 가운데로 서브 디비전도 바꿔볼게요. 네. 자, 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서브 디비전만 이렇게 좀 쪼개 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딜레이를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써미온이라는 브랜드가 이 드라이브 조금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장르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 페이저 계열에서도 위상 계열에서도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요. 저는 이제 이거 촬영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좀 힘을 주려면 저기 딜레이도 좀 잘 팔리는 쪽. 뭐 굳이 이런 모듈에다 이렇게 힘을 줬을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앰프 사운드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옛날 빈티지 사운드에 맞습니다. 대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이쪽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 저희 뭐 지금 이제 팩탐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 그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그분이 누구야? 네,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 네,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완성도 높은 페달들을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6개 정도 만나봤고요. 실제로 제가 써미온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 페달들이 지금 현재 출시된 모든 페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달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들이 뭐 리버브라든지 아니면은 이 또 다른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이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에 일가견이 있으면서도 이 현대적인 편의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네.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타 메고 매장 오셔서 이 친구는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네.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아날로그 로토페이저 블랙선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이키델릭을 완성시키는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완성됩니다. 네, 이거 들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운드가 난다면 저희가 뭐 사실 좀 죄송한 게 그 퍼즈 페달이랑 좀 같이 물려서 들려드렸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시계즈랑만 물려도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이 페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사운드의 성격이 굉장히 그쪽 지향적인 게 많고 이게 빈티지한 걸 정말 잘 살려낸 페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단독 페달, 그러니까 모듈계에서 단독 하나의 시리즈만 가지고 거기 깊이만 판 페달 중에서 아마 최근에 가장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을 느낀 페달이 정말 제대로 잘 살려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로터리 사운드 매니아의 마음을 흔들 로토페이저. 이 저는 이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이제 뭐 가정은 없지만 뭐 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로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다면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에 남아있는 빈티지 악기들을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운드만 알고 있던 연주자들 앞에 이 친구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사운드를 들려주면 아마 속된 말로 바지에 오줌을 쌀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굉장히 빈티지한 성향의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로우파이한 이 사운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질감을 이 하이파이한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해상도 높은 사운드로 재현을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브랜드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8.5 역시나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그러네요. 받아갔어요. 이 참 쉽지 않은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 거의 8점대 나온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니까 이 회사 페달들은 그러면은 지금 다 이미 상타 지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와도
자기 것 하나 정도는 보석처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평점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앨범 평점 같은 거 보면은 별 다섯 개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개에서 네 개 반까지는 아니고 네 개 4분의 1 정도를 받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평소에 이 빈티지 사운드 아니면 앰프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들이라면 한번은 만나봐야 될 브랜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의 멋진 이펙터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